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예, 다들 이번 주 한 주도 휴가철이라 약간 저부터가 약간 기분이, 예, 뭔가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다들 뭔가 휴가 가는 느낌이고 하니까는, 예, 뭔가 약간 나태해지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예, 마음 똑바로 잡고, 예, 일이 조금 한가하더라도 가던 대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프라이에다가 밑에 밥 깔려있고, 아, 뜨끈뜨끈합니다. 아, 오징어 볶음. 예. 아침부터, 예, 강력한 하루를 시작하라는 오징어 볶음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아침 밥을 또 보면은, 예, 파이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먹으면은 무조건 파이팅 하다가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반칙이기 때문에. 자, 배추김치, 호박나물 아주 정갈하면서 연한 색깔의 맛깔스러운, 예, 그런 모양새를 띄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아주 그냥 집에서 잘 챙겨 먹어가지고 배가 아직도 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여기 또 물류센터 물건 내리고 막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는 또 배가 고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또 맛있게 먹으면서, 예, 가겠습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월요일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네. 아, 또 오징어 볶음 있어갖고 계란에 오징어 볶음 양념 얹어도 맛있는데 살짝 뿌렸으니까 뭐 그냥 먹겠습니다. 자, 배추김치. 어제 비가 좀 오다가 오늘 새벽에 출근할 때마다 비가 부슬부슬 왔는데 좀 전에 뭐 한 시간 전부터, 예, 물건 내리려고 하니까는 딱 고맙게도 비가 그쳤습니다. 나름 기분 좋게 물건 내리고 나서 차에 타려고 보니까는, 네, 이제 또 해가 살짝씩 찌기 시작했습니다. 내심, 아, 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며칠 더웠으니까. 아유, 날파리가 아주 그냥 더우니까는 파리들이 그냥 달라붙습니다. 자, 오징어 볶음. 기름 살짝 기름으로 코팅이 돼가지고 아주 입에서, 와, 진짜 맛있습니다. 와, 따로 이렇게 또 먹으니까는 감칠맛이 도는 양념인데 기름기까지 살짝 코팅이 되니까는, 아, 입에서 그냥 아주 고급지게, 네, 어, 맛있습니다.
오징어도 딱 적절하게 씹히면서 부드럽고 예술입니다. 어제 하루 푹 잘 쉬고 근데 어저께 간만에 아내랑 좀 대화 좀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늦게 잤는데 좋은 얘기들 했습니다. 근데 몇 시간 못 자고 또 출근하니까는 뭔가 그 잠 별로 못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굳는? 몸이 좀 약간 허리 같은 데 좀 굳어있고 머리는 약간 멍한 상태? 네. 또 오늘 또 휴가철이고 해서 아직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어제는 또 거의 뭐 다른 거 안 하면서 그냥 쉬면서 그냥 밥 먹고 이랬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고 뭐가 가끔씩 쉬는 게 좋은데 이제 반대로 여유가 없고 내가 무언가를 계속 하면서 뭔가 좀 삶이 빡빡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치열하게 해나갔을 때 그런 삶이 결코 뭔가 진짜 뭐 빡빡하고 뭔가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런 게 아닐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이거 지금 덜고 있습니다. 밥에다가 나의 시간과 노력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상황에 여유가 없고 계속 뭐 일주일에 6일이 됐든 7일이 됐든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어떤 성장 시기라고 봤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오히려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더 잘하면은 오히려 나한테 오히려 더 좋은 작용이 돼서 많은 거 뭐 하나씩 이룰 수도 있고 좋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먹으면서 와, 살짝 짭조름한데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자, 양념에 자꾸 누가 빵빵 걸리. 진짜 맛있습니다.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 호박을 올려볼까?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징어도 신선하고 양념도 아주 단맛도 있고
아, 내가 뭔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뭐를 하는데, 내가 뭐, 또 여유도 차리면서, 뭐 주말에는 뭐 어디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근데 그게 내가 적절하게 여유를 내면서 오히려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휴식과 보상을 하면서 긍정적이게, 어? 내 삶이 하루하루 패턴이 긍정적으로 될 수 있게, 응? 뭔가 적절히 쉬어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어우, 말이 지금 잠을 못 잤더니, 죄송합니다.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아,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만약에 주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쉰다고 하면, 지금처럼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열심히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환경이 뭔가 나를 한쪽으로 몰아 세우고, 열심히 하는 과정이고, 내가 이렇게 평생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뭐 2년 3년 내에 해야 될 것도 있고, 나의 목표도 있기 때문에, 물론 가족들이 좀 힘이 들 수 있고, 주변에서도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이고 뭔가 약간 안쓰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어영부영 뭐 실컷 다 쉬고, 뭐 놀러갈 거 다 놀러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어영부영 그렇게 살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것보다, 뭐 10년 15년 그냥 바짝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것도 있고, 내가 성장해나가는 걸 볼 수도 있고, 내가 무턱대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뭔가 관련돼서, 내가 뭐 관심 있는 분야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한 어떤 것들을 훈훈하게 또 공부도 하고, 나를 뭔가 수양하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내가 뭔가 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해나가는 과정이 결코 각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가끔 보면은 이게 뭔가 저처럼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에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뭐 힘든 순간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힘을 얻는다, 파이팅 한다, 이런 댓글도 주시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감사합니다. 자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솔직하게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고, 뭔가 제가 영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답글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도 되게 감사하고 뭔가 좋습니다. 월요일 약간 싱숭생숭한 기분일 수 있는데 저도 약간 그랬는데 예. 또 예. 보면서 이런저런 뭐 유튜브 영상도 보고 나를 잡을 수 있는 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 아 파이팅 해야겠다. 남들 쉴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면은 1.5배, 2배 이상 내가 그들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런 느낌으로 또 가면 되는 겁니다. 다들 한 주간 파이팅 하시고 네. 오늘 하루 월요일도 힘차게 시작하셔가지고 네. 좋은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